자, 이번 영상은 시네타 새로운 세계, 새로 나온 신캐 SSR 활연 뽑아야 될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. 자, 첫 업데이트에 새로 나온 신캐인데요. 자, 먼저 활연 영상부터 한번 보죠. 길이란 그것을 이쁩니다. 걸을 수 있는 자인 것. 패시브 스킬. 액티브 첫 번째. 두 번째. 자, 그리고, 필살기. 네가 올 길이 아니야. 야무져요. 자, 활연이 등장하면서 신규 이벤트, 활연 성장 미션, 요것도 추가가 됐고, 활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활연은 불속성, 근접 서포터구요. 스킬은 패시브 스킬에 전투 시작 시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적군의 약점을 찾아내고 이 약점 상태인 적군 공격 시 공격력 퍼센트, 치명타 퍼센트가 증가하고 그리고 약점 상태인 적군이 사망하면 모든 아군에게 에너지가 증가합니다. 그리고 적군을 다시 탐색해서 또다시 약점을 만들고요. 첫 번째 스킬은 되돌아오는 봉을 던져 경로상의 모든 적에게 피해를 주고 급속 감소. 그리고 이때 대상의 약점 상태일 경우 2초간 기절까지. 액티브 스킬 두 번째는 약점 상태인 적군에게 길을 만들고 길이 유지되는 동안 모든 아군이 약점 상태인 적군에게 빠르게 이동해서 공격하도록 명령을 합니다. 점사를 하는 건데 길은 10초 동안 유지되고 길 위에 있는 아군의 급속이 50 증가. 필살기는 약점 상태인 적군에게 점프해서 데미지 피해를 입히고 넉백을 시키고요. 그리고 12초 동안 주변 아군에게 급속 증가, 공격 증가, 그리고 공격력 퍼센트의 보호막을 또 생성을 합니다. 전용 무기 같은 경우 1레벨에 아군이 약점 상태인 적군 공격 시 치명타를 또 추가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죠. 딱 봐도 스킬만 봐도 엄청 좋아 보이는데 활연은 어떤 덱에 쓰일까요? 정리해봤습니다. 이제 PVE에서는 기존 덱 황덱에 1팀의 서포터로 활용이 가능하고요. 3빛의 1탱커, 뭐 애기쿤이라든지 자아도 세우고 그 옆에 쓸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6챕터 이상 이제 2덱을 짜야 되는데 그때는 무조건 서포터로 사용이 될 겁니다 아마. 두 번째는 에반켈 2세 스타트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초반부 유저분 아직 계시면 에반켈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불속성 속성 탑에 메인 서포터로 당연히 사용이 될 겁니다. 네 번째는 모의 전투실의 서포터로도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. 속성이 역속이인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좀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. PVP에서는 기존 덱 아레나 덱 1팀의 서포터로 역시 활용이 가능. 그리고 랭크 아레나 팀이 좀 많이 필요하죠. 이때는 에반켈, 활연 이렇게 두명 무조건 들어가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로 뭐 녹덱이라든지 뭐 다른 덱들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활연 누구나 다쓸수 있을까요? 필요 조건은 일단은 호감도 회피 100은 웬만하면 찍어야 될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회피 장비, 회피 신수까지 해서 회피 수치를 최대한 끌어오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에반켈과 함께 쓰거나 혹은 3빛에 혹은 3자에 서포터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얘가 뭐 메인 딜러처럼 캐리하는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되어 있어야 되겠죠? 거기에 이제 서포터로.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탱킹입니다. 근접 서포터이기 때문에 탱이 안 되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고돌파일수록 효율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무조건. 자, 그럼 활연 지금 뽑아야 될까요? 일단 뽑기 이벤트 기한이 있는데 뭐 이거 이외에도 당연히 뽑을 수는 있지만 일단 이벤트는 8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고 일단 이런 분들은 무조건 뽑는 걸 추천드립니다. 첫 번째, 한 가지 덱만 하는 게 아니고 또할 수도 없기 때문에 명함은 무조건 뚫겠다. 명함 가지겠다 하시는 분들. 두 번째는 이벤트도 현재 하고 있죠? 그리고 하나는 뽑고, 뭐 나머지 두 개는 지금 뭐 2돌파 이벤트인데, 그러면 이벤트까지 하면 3돌파 되거든요? 2에서 5픽으로 놓고 뽑겠다 하시는 분. 세 번째는 앞으로 나올 불덱까지도 조금 기대를 한다, 좀 설계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불서포터 활연 무조건 뽑는 게 좋을 것 같고. 이런 분들은 비춥니다. 뽑기 재화도 현재 없고, 뭐 다른 캐릭 존버 중이다. 근데 사실 이 게임은 존버가 안 좋긴 합니다. 시네탑을. 예, 그두 번째는 지금 당장 황덱, 자덱 사용 중이고 지금 덱의 돌파가 조금 더 시급하다. 뭐 대표적으로 하츠의 돌파가 낮을 때 얘기죠. 세 번째는 어차피 안쓸것 같고 나는 좀 활연을 극혐한다. 이런 분들은 네, 안 뽑아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예, 저는 하나 정도는 뽑고 쓰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활연 이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뽑기 전에 영상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관련 덱도 짜시고 도움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. So can we just love?